안녕하십니까. DX랩즈 김종현 대표입니다. DX랩즈의 앞에 있는 DX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우리말로 디지털 전환을 의미합니다. DX랩즈는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공급 및 수요 시설의 지속 가능한 디지털 전환 지원을 하고자 2020년에 설립되었고요. 이런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핵심 기술로서 인지 디지털 트윈 기술을 개발 공급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지 디지털 트윈 기술을 쉽게 설명드리면 가장 잘 적용된 분야가 지금 여러분이 항상 사용하고 계시는 내비게이터입니다. 이 내비게이터는 여러분들이 오늘 또 오실 때 목적지를 제시하면은 그날의 지금 현 도로 상황을 그대로 반영해서 가장 최적의 경로를 알려드리고요. 오시고 있는 중에도 도로 상황이 바뀌면은 실제로도 다른 방향으로 제시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기능들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세 가지입니다. 현재의 상황들이 항상 연계되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가 그 상황들이 가상화된 모델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최적의 결정을 하셨어야 되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디지털 트윈의 핵심 기술입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기술들을 에너지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서 실제 25년 이상 에너지 산업 분야에 일하셨던 경험 기술진들하고 실제 데이터나 AI 기술을 갖고 있는 신규 인력들과 같이 기술 융합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은 어떻게 저희가 이 디지털 트윈이 에너지 분야에 적용이 되며 필요성이 있을까를 보시면은 지금도 전 세계가 일어나고 있는 많은 기상이변, 기상변화는 이제 먼 미래나 가까운 미래가 아니고 바로 앞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 에너지 분야에서, 에너지 산업에서 가장 필요한 기술이 제5의 에너지라고 일컬어지는 에너지 절약 분야입니다. 제1의 에너지가 불이고요. 제2가 석유, 제3의 에너지가 원자력이고, 제4의 에너지가 수소와 태양 에너지고, 제5의 에너지가 에너지 절약이라고 2009년 타임지에서 에너지 개발보다 더 중요한 게 에너지 절약이라고 발표를 하면서 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데 실행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실제로 에너지 절약에 대한 내비게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사용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결국은 저희들이 제시하는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이 부분이 어떤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는 자동차의 내비게이션 같은 그런 에너지 절약을 공장에 필요한 내비게이션 기능을 해주고자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공장, 가장 에너지 수요가 많은 공장을 예제로 들은 부분인데요. 실제 공장이 진행 중에 있는 실시간 운전 데이터라든지 유지보수라든지 운영 이력, 그다음에 동일 집단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실제 이 공장에 대한 디지털 모델과 연계하여서 이 공장의 최적의 운전 가이드를 제시하고 상태 진단, 고장 예측, 정비 계획 관리 등을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제시된 이 서비스는 에너지 절감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비용도 절감이 되게 되고요. 공장에 대한 가동률 향상까지 지원이 되고, 더 나아가서 실제 보시면 RE100이라든지 디맨드 리스폰스 사업으로 공장이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 분야까지로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목표 시장은 실제 이 부분은 수요뿐만 아니고 이 동일한 기술로서 에너지 공급 분야에도 적용이 가능한데요. 특히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너지 절감이 아니고 에너지 생산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고요. 현재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일단은 이 중소형 공장에 대한 지원과 신재생 분야 같은 경우에는 풍력 발전 단지에 대해서만 일단은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익화 부분에 보시면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만들어졌던 디지털 트윈 기술의 가장 기반 기술인 이 시뮬레이터 공급 기술을 발전소에서 조선해양 화학 플랜트로 이제 확대를 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 이 핵심 기술인 이 디지털 트윈 기반의 운영 최적화 부분 O&M 서비스를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수요 반응과 가상 발전소 사업으로까지
수익 창출 분야를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주요 재무 지표를 보시면 2020년부터 시작해서 매년 꾸준히 3배의 성장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 성장의 가장 핵심 캐시카우는 발전형 시뮬레이터 분야였고요. 이 성장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트윈 기술 개발에 대한 R&D와 POC들을 주력을 했었고 올해부터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디지털 트윈에 대한 이제 공급을 확대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저희들이 어떤 전문 인력에 대한 강화라든지 기술에 대한 어떤 투자가 계속해서 필요한 실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향후 목표를 보시면은 첫 번째가 이 분야를 빌딩이라든지 아니면은 스마트팜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한 분야 확대와 두 번째 동남이나 중앙아시아에서의 지역 확대 마지막으로 이제 기본 기술인 시뮬레이터를 디지털 트윈화시키는 부분까지를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고 최종 목표는 이제 VPP 사업 연계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상으로서 저희 발표는 마치고 저희들의 어떤 비전은 항상 새로운 가능성에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고객을 채우시라는 품질과 서비스를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